Hi everyone. 여러분, 벌써 12월 31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 드라마 보셨어요? 아,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죠? 벌써 또 1년이 지나버렸네요. 제가 오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마스크를 썼습니다. 드라마가 아마 뭐 웨이브 채널에도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 아마 나중에 1월 말쯤이나 해서 정리돼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플랫폼들에 올라갈 것 같아요. 풀 버전으로다가 아마 올라갈 것 같고요. 아마 차후에 유튜브나 그 넷플릭스에도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잘은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내일 이제 벌써 또 새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라이브를 켰어요. 좀 꾸며서 또 재밌게 방송을 하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또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바로 켜버렸네요. 저는 일단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일단 하나하나 차근차근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목표와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일단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떻게 저의 방향성을 좀 잡아갈지 신중히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당장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찾고, 또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고, 일단 작년 여름부터 이제 사실 유튜브로 저의 이제 앨범 작업들을 서서히 할 계획이 있었었는데, 또 같이 이제 일하던 팀원들이랑 이제 안 하게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다시 지금 한 5개월, 6개월 가량이 지나고, 또 그리고 그동안 제가 또 스케줄도 되게 많았고, 일단 드라마도 무사히 잘 마무리를 했으니까 이제 또 다시 앨범 작업에 전념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저기 뒤에 보시면 마이크도 있고 장비도 있는데 또 좋은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좋은 노래로 또 영상도 제대로 찍어서 좀 멋있게 한번 작업을 재밌게 해볼까 해요. 다들 이제 12월 31일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느라 많이 바쁘신 것 같네요. 아니요, 밖에 안 나갈 거예요. 밖은 위험해요. 밖은 위험해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저는 샤넬, 입생로랑 에르메스 향수 3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향수 스타일은 은은하면서 달콤하면서 섹시한 그런 향을 되게 좋아하고, 또 그런 향수를 추구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 많이 추운데. 맞아요, 요즘 또 한파고 또 많이 춥고, 또 아까 보니까 눈도 오더라고요.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감기 걸리면 안 돼요. 감기 걸리면 병원 가기도 힘드니까 조심하시고. 네, 저 인스타 검색해서 하나 다 보나? 저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그리고 저 밥 먹었어요. 네, 저는 오늘 고기 카레 먹었습니다. 고기 카레 라이스. 제가 은근히 카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마라탕이랑 카레랑 뭐였지? 샤브샤브랑 마라탕, 카레 아, 육개장 칼국수 아침부터 너무 땡겨서 너무 고민이었는데 결국 카레를 먹었어요. 안녕. 싫어, 안 벗어요. 마스크 안 벗어. 내 눈만 봐. 내 눈만 봐. Hello everyone,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I'm sorry. 드라마 작업 재밌었어요. 네, 2020년도 남은 하루에도 제일 행복하게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도 남은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고 21년도 행복한 일들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올해 들을 마지막 노래 추천. Santa Tell Me? Santa Tell Me. 아리아나 그란데 노래? 드라마 종영 후에 예정된 드라마 관련 행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추후에 뭐 상황 봐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도 드라마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왜, 뭐가 웃겨요? 왜 자존심이 상하는데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안녕. 야오. 니하오. 나도 사랑해. 갑자기 또 배고픈데. 라떼 대 아메리카노. 기분에 따라 다른데 오늘은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마셨어요. 오늘 밤 계획 딱히 없습니다. I'm not sick. 저녁? 몰라요. 오목지. 먹을까요? 저녁 초밥? 아 진짜 초밥에 한참 꽂혀가지고 초밥 못 먹었는데 오늘은 초밥 별로 안 땡겨요. 여러분 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좀 이따 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쉬러 가보겠습니다. 또 봐요. 안녕. 눈으로 인사하기. 아유.